오늘은 이제 저거 했죠? 뭐그 저거예요. 치어용 먹이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새로운 어항 그 세팅 관련해서 이제 여과기 사고 뭐 이런저런 그쵸? 새 어항 이제 구해서 거기다 이제 맞추는 그거예요. 잠시 멈춰놓고 위에 명세서가 들어있네요. 가끔 이제 이름이 이제 있죠? 개인정보니까 이렇게 뭐 샀냐면 저 여과기가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예전 여과기가 고장나서 이제 새로운 여과기를 샀어요. 이거는 꼭 주네요. 이거 막, 전에 거 이제 상표에서 준 거는 이거는 상해서 못 쓰던데 좀 걱정이죠. 이런 거 저도 여과기도 이제 저렴한 거 샀어요. 크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60와트 좀 작은 거 샀는데 잠시 멈춰놓고 걱정을 했는데 안에 있는 작네요. 거의 깍이 커서 걱정을 했어요. 큰 깍이라서 혹시 이제 내가 잘못 시켰나 뭐 갑자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돼 있네요. 그래서 전에 있는 게 고장나서 산 거고 제뭐 이렇게 돈지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최고로 이제 저렴한 거 구매했네요. 이 겉에가 석영인 줄 알았더니 석영은 아니네요. 역시 싼게 비스덕이죠? 좀 다시 한번 사야겠어요. 좀 아무래도 싼 게, 그러죠? 아쉽네요. 겉에 그, 거기 사진으로는 겉에가 이제, 석영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 열을 오래 보관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다시 한번 사죠,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쵸, 뭐. 구매했다가, 잘못 샀네요.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싼 거. 가장 저렴싼 거. 이게, 돌로 돼 있는 게 열을 오래 보관하고 있겠죠? 그래서 전력 낭비가 들었는데, 이런 거의 경우 이제, 아무래도 전력을 오래 보관하지 못하겠죠? 그쵸, 뭐. 직접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돈을 아끼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소리 들나는 여과기죠. 그러니까 그 뭐지? 베타를 키우잖아요. 베타 어항이니까 이걸 틀어줘야 되는데 이제 소음이 안 나면서도 이제 기포가 많이 안 나게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소리 진짜 많이 안 나죠? 이거 진짜 추천하는 것 같아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선물이라네요. 크리스마스 시키면 이걸 준다고 그래요. 아이쿠, 여기 저거가 들어있구나. 이거 저거죠? 그 뭐지?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네요. 아무튼 꽁돌이죠, 꽁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되는데, 그건 줄 알고 샀는데 딴 거네요. 상관없죠. 기포만 잘 나오면 되니까 국산 제품 사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귀엽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보내준다고 그러네요. 선물 들어왔나 봐요. 아니면 샀던지. 저도 문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귀엽죠? 그리고 그냥 이런 것들이죠. 여가 그 애기집을 애기 넣는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저걸 해줄 거예요. 그 펌프 그쵸? 아까 그거 있잖아요. 요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거품을 기포를 발생해주면 물이 출렁출렁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려고 하네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렴 가장 저렴한 거 샀죠. 뭐라고 했죠? 저렴한 게 비지떡이다. 이게 이제 오래 쓰다 보면 훌러덩 빠져요. 그러니까 임시로 이제 급한 대로 우선 해놓는 거니까.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거 호스 저 그다음에 여과제 제가 시켰나? 네, 제가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과기죠? 가장 추천하는 여과기죠? 제가 저번에 이제 개봉기 했던 그 여과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샀어요. 왜냐면 다른 여과기 어차피 살 거니까, 그쵸? 살 바에는 이거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어차피 살 거니까 다른 여과기 살 바에는 차라리 이걸 사는 게 돈이 낭비가 아니죠. 이렇게 안 열리지. 안 열리면 항상 조심스럽게. 안 열리는데 잡아당기다 이제 고장 나면 본인이 물어내야 되는 거죠. 항상 이제 제품이 하자가 있는지 뭐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일단 이건 열렸네요. 그렇죠? 열려 있고 제품을 잘 봐야 돼요.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제 고장 내트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알 수 있으니까. 저번 거하고 다르게 여기가 이제 많이 부족하네요. 저번에 거는 꽉 찼었는데 알이 아쉽죠. 그래도 뭐 부러진 데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쵸? 좀 아쉽긴 하지만 쓸 수 있겠죠? 뭐 못 쓰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렇게 잘 들어가겠고 밑에도 다 있고 이렇게 제품을 확인하셔야 돼요. 뭔지. 그다음에 이거는 소일이에요. 그 저거 깔아주려고요. 그 새우 이제 깔아주려고 이제 했네요. 먼지가 나니까 이제 좀 물 좀 먹고. 그래서 오늘 개봉기는 이렇게 끝났고 이제 이것들을 맞춰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되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네요. 처음 이제 해보는 거라서. 예전에 이제 해도 봤지만 이제 다른 제품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추가될 수도 있어요. 거의 실험실이죠. 엉터리 방터리로. 목적이 뭐냐면 지금 파우더는 깔았어요. 파우더 깔으니까 역시 분진이 나네요. 근데 이 파우더가 오히려 소일보다 분진이 덜하대요. 희한하죠? 이렇게 분진이 많은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파우더는 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회용 같아요. 이 파우더 씻는 방법도 이제 배워야겠죠. 일단 일회용 같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베타가 여기서 커야 되니까 베타는 이제 물에 흐름을 이제 파도 치는 그런 거 있죠. 거품이 팍 해서 퍼지는 그런 걸 안 좋아하잖아요. 떠내려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안에는 엄청나게 기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지만 여기는 고요하죠.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 거죠. 이 산소가 녹아서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먹는 그 저거죠. 국에 넣는 티백 감싸는 그거에다 고무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에 여과제가 들어가 있고요. 티백 이렇게 삶을 때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대충 설명이 어려워요. 그런 재미로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설명을 할까 왜 이렇게 말을 못하나 뭐 그런 재미. 그리고 히터는 지금 교체했어요. 역시 새 거니까 기분이 좋아요. 예전에 안 됐던 거 있다가 그쵸? 새 거니까 기분이 확 좋네요. 그리고 이제 온도를 봐야겠죠. 온도는 아직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맞는지. 따뜻해지면 좋겠네요. 저거는 고장나서 차가웠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제가 처음 깔아본 거예요. 왜 이렇게 엉망이냐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파우더를 처음 깔아봤어요. 파우더를 처음 깔아보고 이거 이제 베타도 처음 키워보니까 엉망진창이죠. 실험실이에요. 하지만
안전이 초보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잘 되면 좋겠네요. 이제 좀 2시간, 1시간 정도 이제 물이 이제 가라앉는 침착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소일을, 그러니까 파우더를 씻으면 좋은데 파우더는 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그냥 놓고서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만약 좀 아쉽지만,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큰 추가 같은 게 들어가있죠? 저 잘못 샀어요. 이걸 잘못 샀어요. 이걸 기포 그걸 잘못 사서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큰걸 넣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했죠? 좀 이따 기다렸다가 이제 또 한번 찍어야겠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과연 이 흙이, 이건 흙이잖아요, 말 그대로. 흙이 이제 자리를 잡을까, 뭐 분진은 어떨까, 진짜 그 판매업자 말대로 그럴까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거짓말처럼 양호하고 굉장히 좋네요. 얘도 잘 지내고 그 베타가 약간 약산성에 잘 산다네요. 그 오늘 처음 알았어.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체리새우랑 잘, 아 체리새우래, 생이새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참 우연치고. 그래서 약산성이라서 약간 걱정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잘 지낸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잘 되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렇게 그 뭐지, 그거 하죠? 굉장히 이제 여기는 난리가 났지만 여기 하나도, 그죠? 하나도 떨림이 없죠? 물에 떨림이. 얘가 지금 파동 치는 거 말고, 그죠? 제가 어릴 때 아이디어 낸 거예요. 이거는 아이디어 내서 이제 만든 거죠. 지금 만든 거예요. 갑자기 오늘 천재가 돼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건 아니고 어릴 때 엄청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그때 베타 안 키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를, 희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지금 써먹네요. 아참 바닥재는 많이 안 깔았어요. 그냥 겉에다가 살짝 얹었어요. 왜 살짝 얹었냐면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병이 나거나 뭐 쇼크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소일 파우더는 잘 사용 안 해봐서 어릴 때딱한번 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원래 이렇게 섞는 것도 아니에요. 섞는 거 아닌데 그냥 섞어버렸어요. 귀찮으니까 이거 언제 다 빼고 그러겠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씻어내면 죽었죠. 씻어내면 돼요. 그냥 아무튼 베타는 굉장히 이제 양호하게 잘 있어요. 잘안 보이는구나. 굉장히 이제 뭐랄까, 불안하지 않고 그냥 평온하게, 어느 때보다 평온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랄까, 좀 지금 흙이 지저분하잖아요. 분진 상태인데도 약간 그 사람으로 따지면 화장실 갔다 온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는 느낌이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완전히 이제 물이 이제 확 돌고 그러진 않았지만 약간 이제 기분이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상쾌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 그러니까 제가 지켜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축 처져 있거나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이흙 자체가 약간 약산성을 띠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한테 맞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약간 기분이 업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별거 아니죠? 조금 깔아놓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원래 저는 이제 흙에 가까운 걸 좋아해서 원래 이 관리가 편해서 이걸 한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이 황토불은 관리가 편해서. 지금 이거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모스가 이거 돌을 잡고 있어요. 얘는 잘안 되고 있어요, 아직은. 이런 죽는 거 아닌지 걱정이에요. 오늘은 하루가 지났어요. 밖에 온도는 영하 11도네요.
오늘 어쩐지 온도가 잘안 오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 영하 11도예요. 그래서 겉에가 굉장히 이제 벽면이 이제 안 닦아서 지저분하긴 한데 물이 굉장히 맑게 이제 광고, 그죠? 광고 리뷰에 있는 것처럼 맑게 고르게 이제 되네요. 이 흙을 물어보니까 흙을 일회용이래요. 그래서 흙을 어느 정도 쓰다가 1년 정도 쓰다가 흙을 버리는 형태로 이제 관리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화분에 넣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막 마사 같은 흙에다가 넣던 거름을 넣던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떻게 버리지 않고 이제 화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뭐안 올릴 수도 있고 귀찮으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충 정리된 거죠.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온도계 띈 자리국이고 이거는 지금 이제 붙였죠. 그 무독성 실리콘, 일단 수중 실리콘으로 해서 붙인 모습이고요. 그 뭐지? 어저께 샀던 그거는 그 뭐지? 아직 이제 다 온도를 완벽하게 맞추지 못해서 다시 따서 다시 했어요. 굳기 전에 이제 손으로 뛰니까 잘 떼어지네요. 대충 오늘은 이제 별거 없죠? 약간 뿌연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쵸? 여기 깨끗하죠? 맑죠? 그렇게까지 막 뿌옇고 그렇진 않아요.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여기다 이제 추가로 이제 뭐 달고 그러면 이제 좀 예뻐지겠죠? 물고기도 없으니까 지금 베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새우 같은 거 오고 하면 새우들이 정리해야겠죠? 청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좀 좋아지겠죠? 지금 이제 아무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거죠? 쟤네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하고 얘 청소하는 애가 아니니까 청소부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여기 이제 닦는 유리 클리너도 이제 올 거고 그러네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어항에서 이제 유리 클리너 같은 거 떼어와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생충 같은 게 감염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개별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인터넷도 이제 이 인터넷 저 인터넷 쓰다 보면 해킹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로 분리해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하고 굉장히 잘 되죠? 얘도 이제 숨을 아가미를, 그러니까 겉에 와서 물을 이제 먹고 내려가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네요. 확실히 달라요. 이제 새우 왔을 때는 지금 약간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새우 왔을 때는 에어를 조금 더 이제 속도를 조절해서 조금 더 펌핑해준다든지 그렇게 관리해주려고요. 새우가 많아지면 산소 이제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여기는 이제 모스 심을 계획이에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개봉기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이제 좀 이제 예쁘질 않아서 개봉기도 하지만 좀 그래서 어제 영상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추가한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